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괜히 기분까지 좋아지는 가을이 찾아왔어요. 좋은 날,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분명 좋은 하루가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양한 친구가 있어서 좋은 점, 또래 친구들과는 또 다른 자연인 체험이 가능하다. 함께 계곡 가서 능이 백숙을 먹어도 참 좋을 친구, 삼촌, 오빠, 개그맨, 승윤 오빠와 오늘은 예리하고 헬시한 방으로 함께 할게요. 저는 스트리밍 DJ 예리입니다. 이렇게 예. 수다를 한 번 딱. 예. 잘하네. 잘해요, 잘해. 괜찮아. 예리가 진행을 잘하네요.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 괜찮아. 오, 깔끔했다, 오케이. 아주. 근데 걱정되는 게 기존의 느낌이랑 많이 다르지 않나요, 지금? 아니, 지금 완전 똑같은데. 연령대가 지금까지. 아니. 저는 어느 게스트가 왔을 때보다 지금 편하고 이제 우리 뚜아라고 인사를 해볼게요. 네. 공식 인사. 아, 뚜아. 아, 뚜아. 아, 네, 하나, 둘, 셋. 뚜아. 네, 오늘은 계곡 가서 능이백숙 먹어도 신이 나는 친구, 능이백숙을 잘 끓여줄 것 같은 국민 자연인, 네, 어르신들의 아이돌 개그맨 이승윤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아이돌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오빠의 수식어 국민 자연인에 걸맞게 오늘 자연과 이렇게 함께하는 캠핑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살이 많이 빠졌네. 진짜. 운동을 요즘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본 순간 여신이 온 줄 알았어요. 진짜 센스 생기. 지가 꼭 해달라고 그랬잖아. 여신 예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빠를 위한 선물을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진짜? 와 진짜? 진짜네? 응, 진짜로 만들었어요. 승윤 오빠도 놀랄 거잖아요. 그러네. 오빠 하나 줘야겠다. 오빠는 라벤더 향 어때요? 라벤더 향?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 선물입니다. 선물은 제가 바로...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드는데 이게 뭐지? 이게 손소독제. 아, 예리한 방역. 방역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착착착착 라벤더 향으로 진짜 뿌리고 다녀요 오빠. 너무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뿌리면 되니까. 향도 진짜 좋고. 그쵸? 이야 이거 향수로 써도 될 걸? 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쓸게요. 쓰면서 항상 생각할게요. 자, 건강 챙기기 프로젝트 예리한 방역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리하고 헬시한 방. 헬시 한 방인데 오늘 저희가 뭐 할 건지 한번. 캠핑을 나오면 우리가 또 음식을 해 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떤 음식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건강하고 헬시한 음식으로 준비한 음식을 해봤습니다. 아, 백숙이에요, 백숙. 백숙! 네. 원래 이런 데 나오면은 그런 거 백숙 같은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쵸. 아니, 이렇게 다양한 친구가 있어, 좋은 점이. 또래 친구들이랑 이제 캡에 가서, 캡에가 뭐예요? 캐리비안 베이? 아, 오케이. 아젤 이미잖아요, 제 별명이.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그쵸. 나 캡에라고 그래서 KBS인 줄 알았어. KBS 약자가 아닌 거죠. 아, 이제 캐리비안 알았네. 베이. 캐리비안 베이 가서 생맥주를 마실 때가 있다면 승윤 오빠랑은 이제 이렇게 캠핑을 치고 능이백숙 떼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좀 풍부해지는 거 아닐까 싶네. 그럼요, 그럼요. 능이백숙을 일단 잘 안 먹어봤을 것 같은데. 안 먹어봤어요, 어때요? 안 먹어봤어요. 전혀? 저는 별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잘 됐네. 기억이 없어요. 네. 이 능이백숙이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먹으면 참 좋아요. 이게 면역력도 좀 높여주고 일단 보양식이잖아요. 그쵸. 좀 지친. 잘하네 오빠. 역시 방송이. 오빠 한방 좋아하세요? 원래 저는 한방을 좋아하죠. 왜냐면 이제 자연에 가서 항상 음식을 해먹을 때 약초들을 많이 캐니까. 그치. 한방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때요? 한방 좋아요? 한방 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한방은 뭐 예리 한방. 정말 죄송합니다. 예리한 방. 그렇죠. 이게 방 방이 되게 수많은 방이 있잖아요. 캄캄한 방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원한 방, 뭐 캄캄. 그죠? 따뜻한 방, 요란한 방.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예리한 방이다. 방이다.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한방 약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넣고 싶은 것만 넣고 능이백숙 국방 타임을 좀 가볼 거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해드릴 게 있는데. 내가 알아요. 알아. 네. 애청자예요. 네. 최근 방송까지 다 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딱 보면 서예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은 티가 팍. 아 그런 느낌. 제가 초등학교 때 서예 배웠었거든요. 서예란 이런 오빠, 것이다. 오빠가 오늘 오빠가 써볼래요? 제가 그럼 예리한 방을 쓸게요.
뭐 할까요, 오빠? 아, 되게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 그러네. 있어요. 오빠가 네. 이제 또 채널이 네. 있어요. 망해가는 채널이에요. 심폐소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채널 명을 쓸까요, 그러면? 좋죠. 뭐 톱스타 윤이라는 채널을 지금 톱스타. 운영하고 계시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톱스타는 제가 톱질을 잘해서 톱스타. 이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빈틈빈틈 이렇게 촉촉촉촉촉촉. 이걸 서예 용어로 개칠이라고 그래요. 어감이 좀 아니 이게 덧칠하는 거를 아. 고칠케 써가지고 아, 개칠이라고 하는. 어 근데 나쁘지 않네. 그렇죠. 톱스타 윤이 약간 애칭이죠. 윤이 귀엽게. 윤이 귀여우니까. 윤희윤희 톱스타 윤희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니 아까 서예학원 출신이라고 네. 한번 써보실래요? 아 다른... 그럼요. 자 한번 뭐 해보죠 뭐. 오케이. 이게 뭐라고 좀 떨리긴 하네. 오빠 이랬는데 내가 한 거랑 비슷하면 어떡하지? 야 내가 그래도 서예학원을 1년 이상 다녔는데. 오 달라. 아, 그럼. 동그라미부터 달라. 나는 전문적으로 이걸 배운 사람이야. 오 진짜 달라. 와우. 공서체 다르다 나왔어. 지금 누가 그랬어? 아 지금 모든 분들이 나를 나에 대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이거 빨리 감기 될 거야 오빠. 괜찮아. 그래. 마지막. 야 방자 쓸 자리가 없네. 큰일이다. 작게. 근데 진짜 다르다. 확실히 내 거랑. 좀 맛있긴 하지만. 와우. 네. 아 이게 아쉽네 조금. 족자도 걸었겠다. 네. 마음껏 네. 톱스타 유니 채널 뭐 홍보도 좋고 자랑도 좋고. 자랑할 게 딱히 없습니다.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리지 못해서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예리 나온 편이 그래도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오. 예리 목소리가 나온 편이 있고 예리가 직접 출연한 편이 있는데 두 개가 제일 조회수가 높습니다. 자체 콘텐츠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앞으로는 좀 신경 많이 써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네.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다 같이 해주시고 그래. 오랜만에 오빠랑 같이 한번 뭐 해볼까요? 뭐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우리 예리 한방과 톱스타 유니를 같이 그래요.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맞추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또 이런 거 구독? 아, 구독? 그러면 내가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할까요? 오케이. 잠깐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아, 눈빛으로. 전설의 눈빛. 그러면은 제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설의 눈빛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할게요, 저는. 자, 예리한 방. 톱스타 유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래도 안 할 거야? 아, 오 이거 짱이다. 오빠 이거 가져가서 오빠 거 했어요. 야, 그래도 돼요? 출연료 대신에. 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한방 능이백숙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오늘 그냥 오빠만 믿고 네. 갈게요. 네. 요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내가 불러놓고 요리시켜.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본 게 있잖아요. 네. 해볼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딱이. 그렇죠. 능이버섯에. 자 그러면은 뭐 한번 볼까요? 오, 준비된 와, 재료를. 뭘 많이 준비했네. 그렇죠. 일단 토종 딱이 보이고요. 약초들이 많이 있어요. 이 황기, 네. 황기, 요게 황기. 맞죠, 황기? 자연인을 오래 해가지고 역시 요거, 이럴 때 대추, 나오는 요게 능이버섯 능이버섯 요 뽕나무 뽕나무 아, 요게 엄나무고 요게 오가피 요 도라지도 있고 도라지 아, 오빠 인삼이었어요. 오빠, 뭔가 이상한데요? 어, 인삼이구나 도라 편집 다시 말해, 오빠 아니, 이게 아, 오빠, 이게 뭐라고요? 아주 좋은, 상태가 좋은 인삼이 또 여기 있네요. 어, 인삼같이 네. 생겼어. 난 딱 인삼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도라지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인삼이라고 생각하다가 네. 순간 도라지 아닌가? 잠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인삼이에요. 인삼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능이백숙 만들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런 레시피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프리하게 되는 대로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장갑을 끼고 할게요. 오, 좀 징그러운데? 네, 닭 안에 이제 불린 찹쌀을 넣어야 되거든요. 마늘이랑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야, 그걸로 줘봐.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그쵸? 오늘 잘 안 되네. 넣고 무서워? 왜 이걸 가까이서 찍으시죠?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면 곤란한데? 갑자기 들어오시네. 이렇게 한 이 정도만 넣죠? 그러니까 우리 뭐 많이 안 먹잖아요. 난 고기만 넣고. 노린다.
잡히는 대로 마늘 넣어주고 대추 넣어주면 좋아요. 달짝지근하게. 그렇죠. 아! 왜 그래? 이거 너무 질겁다. 잘린 단면. 아! 아! 단면을 봤어. 치킨 닭다리도 안 먹어요? 먹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 예. 채소 넣고 인삼 하나 먹으면 다 먹어요. 그래, 또 그러면 하나 넣자. 그다음에 황기가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향이 은은해요. 크게 뭐 이렇게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뽕나무 거의 냄새가 없어요. 어 없다. 뽕나무 뽕나무 하나 넣고 그다음에 예리 한 방을 넣고 어, 오. 이거 CG 해주잖아 이렇게 오, 했을 때 오, 오, 이렇게 예리 한 방을 넣고 오빠 센스에 오늘도 감동한다. 이렇게 해서 아 능이 어 죄송합니다. 아 능이 백숙 백숙에 능이를 안 넣네요. 능이는 안 넣었어. 능이 백숙에 능이가 안 들어갔네. 자 됐죠. 빨리 덮자. 진짜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다. 간단해요. 원래 제일 쉬워요 백숙이. 아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끓이면 되나? 한 시간 이상 끓여야 돼요. 그래서 능이 백숙 완성을 기다리며 승은 오빠 토크 시간 예리하고 헬스 한방 2부에서 만날게요. 2부에서 봐요. 또 봐. 울면 정말 근 손실이 오는지 웬만큼 울어가지고는 크게 안 올 것 같고 저는 3대 600 이상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 야,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전설의 눈빛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 깊은 빡침이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일단 뭐 자연의 맛으로 와 진짜 맛있겠다. 한 방.